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마을에 제가 다시 왔고요. 종자, 쪼꼬미서부터 초대형, 대단히 큰 초대형의 품종까지 열심히 달려 가겠습니다. 예요? 보셨어요? 와이니. 두개 3만 원. 재미없어요? 그냥 직방 가니까? 에휴, 와이니 이렇게 이뻐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와이니가 뭐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쁘죠? 그리고 얘가 이런 종자. 아유,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이니 와이니 했었구만. 군생 막십 몇만 원, 이십 몇만 원도 군생도 다 사셨어요? 나만 없어요. 나만 없어요. 나만 없어요. 와인이고 사이즈 갑니다. 두개 3만 원. 꽃동산 다육이. 자,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4.5 정도? 어유, 잣대가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자. 4.5는 좀안 되죠? 진짜 이뻐요. 어머,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얘는 또 와이니가 봉황필이에요? 봉황필이네, 봉황필. 어우, 세상에, 봉황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이니 받고. 자, 그 다음에 블랙선이요. 이뻐요? 아, 블랙타이아하고 블랙선하고 같이 놓으면 알겠는데, 다르게 놓으면, 그러니까 따로 놓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선은 유일하게 이렇게, 밭에서 심었다가, 밭에 심었다가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우, 자, 사이즈 갑니다. 멋져요, 멋져요? 예, 10한2 정도. 10한2 정도 됩니다. 예, 12 정도 됩니다. 블랙선 진짜 이뻐요. 자, 끝내줘요. 예, 아우,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멋있어요? 얘는 실뿌리가 이 정도 나면 금방 자리 잡게 생겼죠? 자, 얘 이름은 블랙선이고, 가격은 4만 원. 사이즈 갔어요. 갔습니다. 안 갔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요. 혈마? 어머, 진짜 이쁘네. 어우, 가격이요? 8만 원? 어머, 세상에. 자,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이쁘죠? 아우, 진짜 이쁘네. 아유, 세상에. 끝내주게 이뻐요. 혈마. 자, 사이즈 갑니다. 다 이쁘네. 아유, 블랙 안 본다고 해도 블랙이 제일 이뻐. 아유, 블랙 안 봐요? 왜? 하도 봐서? 아유, 키워봐. 블랙만큼 이쁜 게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값어치? 블랙만큼 하는 게 없어. 자, 여기, 아유, 너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갔니? 이렇게. 자, 약 7cm 정도. 보이죠? 안 보여? 아유, 보이는구만. 나. 자, 블랙선 진짜 이뻐. 얘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맞아요. 영상이 조금 더 붉게 보이네요. 영상이 약간 더 붉은 톤이 강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받으면, 오! 어휴, 화끈한 블랙. 이 정도 크기는 테니스공만 합니다. 자, 혈마. 8만 원. 끝내줘요. 블랙에 확실히 멋진. 끝내주는 아이. 어휴, 얘안 보면 더. 얘참 진짜 이쁘. 혈마? 이름 진짜 이쁘네. 어우, 얼마나 이뻐요, 얘.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괜찮았어요? 네, 이쁩니다. 혈마 8만 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 블랙, 원종 해보니, 6만 원이요? 아유, 세상에, 내가, 이 원종, 어머, 세상에, 어머, 이 안은, 자, 하나, 둘, 세 개. 근데 얘는 살짝, 어유 택배가다 부러질 수 있겠더라고요. 군생이고, 나머지는 군생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 갑니다. 한14 정도 되죠? 어머, 얘는 또 비싼 애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얘를? 입장이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비싼데. 어머, 세상에, 얘는 수상하네. 입장이 이렇게 일렬로 입장이 나오는 거는 가격이 좀 있거든요. 아유,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우리 구독자님이 또 나한테 댓글로, 아유, 그거 있잖아요. 그 다람님도 나이가 있어. 댓글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참나.
금방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아우 세상에. 원종 해보니 6만원이고 아우 이게 일렬로 나선요? 일렬로 이렇게 입장이 나오는 애기가 가격이 비싸요. 다 말해줘. 자, 이 13 정도 되죠? 13 정도 됩니다. 원종 해보니 6만원. 자, 됐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 다이아. 내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보다는 싸지만, 그러면 뭐라고 말해? 아유, 뿌리 다 났어. 뿌리 다 났으면 죽지 않는데, 밭에서 뽑아온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블랙 다이아 4만원. 자, 사이즈요? 약 8에서 9cm 정도. 예. 괜찮았어요? 대단해요? 어우, 끝내줍니다. 블랙 다이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블랙킹. 왜? 어머, 14,000원? 아,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에이, 수량이 없어요. 자, 사이즈. 7에서 8cm 정도. 에이, 진짜 이쁘네. 블랙킹? 여기요? 꽃동산다, 여기. 어디 갔어? 꽃동산다, 여기 이름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 블랙이, 맨날 쳐다봐서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14,000원에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값어치를 가장 할 수 있어요. 무슨 값이? 나중에 컸을 때. 아유, 짜자자자자. 한 거 키운 거보다 야 키우는 게 가격이요? 블랙킹 14,000원. 수량은 없다고 합니다. 사이즈. 야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약 7cm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아유. 자,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현재는 다 종자, 맞아요. 비행기 타고 온 아이들을 봤고, 이런 아이들, 마지막으로 갈게요. 막 갈게요. 아유, 세상에, 야, 이름이 뭐래? 오드리, 오드리 스타? 잠시만요. 진짜 멋있어요? 아유, 가격이 얼마라고 안 써있어. 어떻게 하라고, 참나. 진짜 멋있죠? 예, 끝내줘요. 얘네는 우리 저거예요. 다 이렇게, 뿌리가 이미 다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 뿌리 다 내린 아이들이에요. 어머, 물을 얼마나 굶겼대. 이쁜 애기들을. 자, 요 오드리스타라고 하고, 얘네들은 진짜, 가격이 다.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레디쉬. 레디쉬 가격 5만원이요. 어우, 괜찮았어요? 끝내줬어요? 얘네도 다 뿌리 내린 애들. 이렇게 뿌리 다 내린 애들이에요. 뿌리가 다 완전히 내린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디쉬까지 갔고,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아유, 세상에. 어우, 세상에. 자, 얘요, 모나코. 얘네도 다 뿌리 내린 애들이에요. 얼마예요? 8만원? 어유, 괜찮네. 좋아요? 끝내주게 좋아요? 어유, 대단합니다. 자, 그 제가 봤을 때 그 입장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입장 하나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보면 그 핸드폰은요? 아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나코 8만원대까지 받고 마지막에 톰슨 뿌리 다 내린 애들 10만원 푸에볼라 10만원 어우 세상에 어우, 한 입물 합니다. 푸에볼라 10만원.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피니포즈. 예, 얘네들이 다 그 피니포즈예요. 하나는 6만원, 두 개 10만원. 피니포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얘네들, 라이징 스타. 가격 얼마예요? 오우, 대짜 20만원, 소짜 10만원? 소짜는 뭘 말해? 그죠? 대짜 20만원, 소짜 10만원. 어우, 진짜 대단합니다. 그 약간 어떻게 표현해요? 대단히 멋지고 포스 나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그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어마무시, 그러니까 종자죠. 종자 아이들부터 어마무시한 대품 아이들까지 구경했습니다.